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 강의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한 6년 차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를 계속 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업을 해야 하는지 상담차 온 사례입니다. 가게세를 다시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가게는 신통치 않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에게 이런 상담한 사주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주 하나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사주고 현재 42세입니다. 무오 신유 임인 계묘 남자 42세. 자, 그래서 이분이 그 가게를 계속 해야 할지, 폐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한 사람입니다. 폐업이냐, 아니면 진행을 계속 해야 하느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6년 가까이 했는데 돈은 벌지 않고, 신통치 않고, 그러니까 옮겨서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사주입니다. 자, 사주 그러면 오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구성. 먼저 천간의 육친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편관이 있네요. 편관. 그다음에 이것은 정인, 인수가 있고 여기는 비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지를 보니 여기는 정재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식신, 상관에 해당이 된다. 자, 식신 상관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사주는 조금 장사는 해볼 수는 있겠구나. 인수도 잘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2 운성도 이왕 한번 적어보자. 임이니까 오는 태에 해당이 되네요. 태. 여기는 욕에 해당이 되고, 목욕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병에 해당이 되고, 병사. 12운성도 봤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은 거의 좀 없다. 절태, 잉태 쪽이니까 뭔가 준비할 것이고, 욕은 굉장히 욕본다, 애쓴다, 뭔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 병이라는 것은 마음고생을 한다. 사업자리에서는 사니까 우여곡절을 겪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맨 땅에 좀 헤딩하면서 많이 나아가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한번 공망을 보자. 인묘니까 인묘 13. 그러니까 진사가 해당이 되나요? 공망 진사 13 14 공망 진사. 공망이 이 사주에 해당이 되냐?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유, 여기는 유인유는 원진살에 해당이 되네요. 원진살이 있고, 그 다음에 묘파가 있고, 묘충이 있다. 충과 파가 있다. 묘파, 묘유상충, 원진. 그러면 이런 사주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 빨리 감을 잡아라. 아, 이 사주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발발하고 문제가 생기느냐, 원진이 발발하고 문제가 있느냐, 부부 문제가 깨지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주가 어느 때 그것이 들어오는가, 그리고 또 신강인가를 봐줘야 돼요. 인 이유가 이렇게 원진이 있으면은 부부가 서로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무 때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발발할 때가 언제냐, 원진이 발발할 때가 어떠냐, 같은 글자가 들어올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이 들어오거나, 유가 들어올 때, 그때 원진은 발발한다. 꼭 참고하시라. 충도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올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걸 꼭 참고하시라,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 다음에 현침살도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일단은 신강하니까 이런 원진과 충이 있어도 저항력이 있구나, 이 사주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운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일대운이라 그랬어요. 이거 신유, 경신, 임술, 개해, 갑자, 을축, 경인, 정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대운이 11, 11, 21, 31, 40일, 51세. 현재는 병인대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주가. 대운이 병인대운에 들어와 있다. 자, 그런데 이 사주 구성을 보니까 얘가 이런 충과 원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빨리 대운을 보자 하니까 해자축으로 북반계열에서 이제 동반계로 가고 있다. 북의 기운 자체에서, 수의 기운 자체에서 목의 기운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빨리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냐? 이 사주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나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를 뚝 떼서 보자는 겁니다. 임. 임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뭐냐? 진심이 뭐냐? 임은 갑목이 있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병화가 있으면 좋겠다. 무토가 있으면 좋겠다. 임은 흘러가고자 하는 물이니까 제방을 쌓아주고, 병화, 태양이 떠오르면은, 바다에서 떠오르듯 태양이 떠오르면 휘황찬란하게 되기 때문에 수중유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이 가장 환상적이다. 갑목은 목적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임수는 이세 가지가 진신이다. 그런 겁니다. 진신. 좋은 영양을 발휘하는 영양분들이다, 비타민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이 사주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렇게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임을 보니까 물을 상징해 주는데, 계절을 보니까 가을철입니다. 가을철. 가을철의 물이니까 이걸 저수지다, 이렇게 볼수 있고, 저수지인데 밑에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아하, 얘는 저수지로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계곡물로 보자, 이렇게 봅니다. 계곡물. 흘러가냐, 못 흘러가냐, 흘러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계곡으로 본다면, 이런 사주는 약간 어떤 웅덩이성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웅덩이. 그러니까 물량이 조금 작다. 가을철에 계곡에 임수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 물은 물량이 조금 적다. 주변에는 바위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바위들이 있고, 인묘니까 나무들이 있으니까, 아, 계곡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구나. 계곡인데 물은 얕기 때문에 이 사주가 좀 수의 공급을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운을 보니까 11일, 20일, 30일 해자축 북방기운으로 갔다는 거예요. 북방기운으로 들어오니까 이 개수가 앞에서 비가 내렸다는 거죠. 여기에 비가 내려서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졌는데 이 물이 북방이니까 한기가 있다. 춥고 냉했다. 춥고 냉한 물이다. 춥고 냉한 물은 인묘진 이 목국을 상생을 시키지 못하나 지금처럼 똑같이 한겨울의 물은 아무리 나무에게 공급을 주어도 그 나무가 꽃을 피울 수가 없다. 나무는 꽃을 피워야 격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꽃이 발발했을 때 사주에서는 대박이다.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추운 냉한 물을 가지고 공급을 해주니까 이 사주가 40대, 30대에서 축대운에서 20대 자대운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도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곡에 이런 물이 굉장히 많아졌다. 물이 많아졌으니까 얘가 일단 기운 자체가 금과수로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사주가 구획 정리를 하게 되면 대운과 사주 원판에서 물 기운이 많아졌는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 겨울 물이다.
겨울물 가지고 인묘진, 식신상관을, 식신상관이니까 어떤 장사를 가지고 해서 발복을 하려고 했는데 신통치가 않다. 근본적으로 인묘가 있으니까 좀 크게 벌어들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주가 아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못 번 것도 아니고 잘 번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씩 벌면서 하니까 폐업도 못했고 6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왔다는 이 설명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대운의 흐름에서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 운의 흐름이 물 기운과 냉한 기운이 전체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가 41세를 지나오면서 병인 대운에 들어오니까, 병인 대운에 들어오니까 인수가 가장 좋아하는 병화가 떠 있고, 이 자체가 인수에는 무병갑이라는 것이 지장간이 암장이 되어 있다. 가장 좋아하는 임수가 좋아하는 무병갑이 암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냐, 임수가 가장 반기는, 지극히 반기는 것이 들어왔다. 아, 이건 뭐냐, 굉장히 상승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연의 현상으로 다시 보자. 이 사주를 자연으로 보자. 물을 가지고 태어났다. 가을철의 물이다. 저수지인 줄 알았던지 저수지가 아니고 계곡물이었구나. 계곡물이니까 가을이니까 쫄쫄쫄쫄 흘러가고 물량이 적었다. 대운에서 보니까 해자축으로 두르니까 11세, 21세, 31세, 40세까지가 뭐냐, 북방계로 들어왔다. 냉한 기운이 들어왔다. 시지를 보니까 직장자리, 사업장자리 개수에 비가 내렸으니까 냉한 기운에서 비가 내리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데 계절이 만약에 여름철이다면, 봄이다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겨울이기 때문에 노력과 수고가 신통치 않았다. 수생목을 공급을 해줬는데, 수생목 공급을 해주었는데 저 목은 먹고도 나는 반갑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춥고 냉한 물이기 때문에. 얘는 주었는데 얘는 안 자랐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사업이 크게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계절로 이렇게 냉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빨리 얘는 뭐냐,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겠지. 봄봄봄 봄이 와라. 봄봄봄 봄이 오고 있다. 병인이 들어오고 있다. 병인 대운은 정묘 대운이 들어옵니다. 정묘 대운.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41세에서 51세 성공할 거로 보느냐. 왜 성공하냐면, 병화가 태양이 탁 떠오르잖아요. 이 사주에서 병화가. 병화가 떠오르면서 무토를 쫙 비춰줍니다. 건조하게, 탁 제방을 쌓게. 그러면서 병신 자체를 병화가 잡으면서 병신을 딱 제거해요. 신 자체는 구름이거든, 지금. 바람과 구름을 탁 제거해서 너는 저리 가라 해주는 거지. 이때 이걸 뭐라고 하냐, 사주가 맑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맑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 생긴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병화가 임수를 하니까 휘황찬란한 태양빛이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것과 얼마나 좋느냐. 얘는 반긴다. 뭘? 병화, 태양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 태양이 이제 떠오르니까 얘는 제거가 될 수밖에 없다. 얘는 뭐냐면 얘에게는 비겁 세력이니까 자기를 뺏어가는 세력이죠. 동업자, 아니 동업자가 아니라 내가 가게를 하고 있으면 동종업종 옆에 있는 가게들이에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반대 세력들, 자기와 동종업종들이 없어지니까 사주가 지극히 맑아지고 있다.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느냐. 병인은 인에 큰 강력한 장생을 받고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때 크게 기운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묘 대운에 두르면 또 달라져요. 이때는 안 됩니다. 약해져요. 정묘 자체가 얘가 습한 기운이니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에 몽땅 벌자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인이 들어오면서 천간도 이렇게 쫙 제거를 해주고 나쁜 건 제거해주고 들어오면서 병인 대운의 인이 인호술 합을 합니다.
합을 하면서 목과 화가 식신상관이 재로 변한다. 그러면 돈으로 변한다. 손님과 종업원이 다 돈으로 변한다. 직원 뽑을 때마다 직원들이 굉장히 잘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거래운이 좋느냐. 그 다음에 인유. 이때는 발발하죠. 돈 문제, 문서를 가지고 한번 쪼갤 수 있겠구나. 그럼 뭐냐. 또 2호점, 3호점을 내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시지에서 인묘가 들어오니까, 또한 얘는 병화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사주에서 목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인호술 합하고 병화가 양쪽에서 떠 있으니까, 일거 양덕. 한 번을 갖고 세타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운이 인수 기운 자체가 병인대운에 들어오면서, 활동할 수 있는 기운 자체가 조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려왔죠. 30년, 40년 기다려온 운세입니다. 이제야말로 이 사주는 발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했냐. 자, 이것은 승부수를 띄워라. 승부수. 돈을 빌려서라도 확장을 하십시오. 폐업을 할까 왔는데,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왔는데, 저는 뭐냐. 이건 그냥 인생에서 승부수 띄워라. 그냥 빌려서라도 다 더 크게 화라. 이건 해야 되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잘못됐다. 그것은 한밤중에 태양이 뜨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연은 자연의 사주 명리는 순환이에요. 순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행할 수가 없다. 한밤중에 태양이 떠오를 수가 없다. 자연적으로 이 사주는 한겨울 북반계에서 동반계 목의 기운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봄으로 맞이한다. 그 냉한 기운, 춥고 냉한 가을과 겨울을 다 넘기고 이제 처음으로 40대에서 봄을 맞이하는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략상 100%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돈을 빌려서라도 더 확장하자. 재계약을 하고 하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미래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한밤중에 태양이 져 있지만 내일 아침에는 태양이 떠오르듯이 이 사주는 미래지만 반드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자연현상에서 태양이 탁 떠오르고 지지에서도 자기를 도와주는 활동성 또 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사를 12운성에서 대운상 지사를 갖고 있다. 지사라는 것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인호술 합을 하고 있으니까 연간은 거래운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거래. 그러니까 거래운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돈 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명리란 것은, 사주 명리는 학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감으로 때려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명리다. 왜 이 사주가 돈을 버는가? 음양오행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은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틀리거나 이런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단지 공부가 덜 돼서 그랬을 뿐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분이 자신만만하게서 가는 것이고 저를 신뢰하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된 고객이다. 이런 사람들은 100% 성공할 수밖에 없다.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